좋아? 아니 발음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다음에는 기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네, 신형입니다. 네, 노래는 플레이가 되고 있고 네. 2020년 신형.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차가 신차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전국에 네, 구매가 지금 당장은 예약을 하셔야지 지금 2021년형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지금 네, 구매가 좀 힘들다는 거. 네, 신차는 지금 구매가 좀 힘들고요. 이 차량은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써야 되나요? 네, 제 게 아니라가지고. 네, 이 차는 지금 제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구매는 가능하신데,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는. 네. 저희도 지금 제가 지금 탈 차가 없어서 이 차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네, 그래도 뭐 좋은 가격이면 판매를 합니다. 앞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엔진이 그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는 탑 케이스가 네, 원래는 탑 케이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탈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등받이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 뭐 다른 캐노피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박스도 있고 뒤에 탑 박스 요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착을 그것만 떼고 이 커버만 탈거하고 네, 바로 달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신형이 사실은 구형이 그 19년형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완전히 풀 체인지가 됐어요. 디자인이 호환되는 게 그 전년도 모델 RT 리미티드하고 지금 RT 리미티드는 호환되는 부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풀 체인지가 된 상태. 네. 여기 인터페이스나 이런 이거 계기판도 완전히 풀 디지털로 다 되어 있고요. 네, 윈드쉴드 조정하는 게 여기 달려 있고 올리면은 앞사람은 사실은 네, 바람 거의 안 받고 비가 오더라도 거의 헬멧 위로 이렇게 비가 넘어가는 네. 그리고 열선 그립 여기는 오디오 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다음에 여기 조그 셔틀로 사실은 요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조절 가능해. 음악부터 시작해서 뮤트 기능, 그다음에 이게 누르면 모든 세팅을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 버튼 하나로. 네. 모든 걸 이 버튼 하나로 조정 가능하다는 거. 네. 여기 BRP에서 나온 앱을 까시면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몇 cc 엔진이 탑재되는지? 지금 이 차는 1300cc. 1300, 정확하게 1330cc. 3기통 엔진입니다. 특이하게도 3기통. 지금. 9월짜리랑 비교하면 어떤 거랑 출력이 있어요? 1330cc 엔진이라도 지금 이 S라는 모델하고 RT라는 모델하고 지금 F3 LTD라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 그 모델은 지금 O라고 해야 되겠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똑같은 엔진이지만 성향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제일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면 무조건 S. 네. 딱 출발하면 같은 엔진이지만 무게나 엔진의 특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동만 걸어봐도 네,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은 S. 그 다음에 중간은 F3T나 F3LTD. 그 다음에 RT는 그냥 럭셔리 투어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 그 다음에 오디오, 방풍, 뭐 등등. 네. 두 차종을 비교를 해서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 가격. 원래 RT는 신차 가격이 원래 4,500만원으로 네, 되어 있는데 지금 흰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회색이 섞여 있는 흰색인데 지금 이 차량은 국내 들어올 때 열선 시트가 빠져 있는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이 차는 지금 신차 가격이 4,300만원. 네, 그리고 건물 천장까지가 네, 경산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네, 저희가 독점입니다. 네. 근데 이 차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급하고 사고 싶어서 네, 이걸 사고 싶다. 네, 가격 맞춰 드려야죠. 근데 지금 거의 키로수가 실키로수가 토탈 키로수가 1600km대. 네, 조금 빼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차 상태에서. 대신에 또 이게 등받이, 운전석 등받이 탑 케이스는 떼놨거든요. 네, 탑 케이스는 장착을 해드리고 신차 가격에서 조금 조절해서 바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아 맞다, 엔진 소리. 아, 정신. 그것 때문에 키 온 해놓고. 3S랑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면 네,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나 탈 수 있게끔 조작이 쉽습니다. 누구나 탈 수. 설명만 들어도 누구나 탈 수 있을 정도로 조작이 쉽다는 거. 난 이 정도 소용이 있어야 되는 거. 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단점입니다. 그걸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저 위쪽 선에서. 예, 이거 위쪽 선에 누군가 바꿔줘야 되는데, 위에 누군가 없네. 네. 모델링이 뭐예요, 정확히? 저는 스파이더 RT 리미티드. 스파이더 F3S.